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진짜 소중히 기르던 제 아들놈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 친구는 아들, 며느리의 며느리. 자, 지금 짝짓기를 위해서 합사를 해놨어요. 이 친구는 꼬리를 스스로 잘랐는데, 자, 오, 제 아들놈이 나왔네요. 자, 이 친구는 바로 그죠, 제가 베이비 때부터 기른 우리 귀중한 수컷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번에 꼬리가 잘 못 써요. 잘 못 쓰기도 하고 척추가 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고 꼬리 힘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일자, 척추가 일자여야 되는데 여기 휜 게 보이세요? 확실히 보이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 되면 척추가 좌우로 뒤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베이비 때부터 열심히 기른 친구를 지금 꼬리를 잘라야 할지 말아야 될지, 꼬리 힘은 굉장히 좋고 막상 운동을 시키면 쓰긴 써요. 근데 잘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는 척추가 휜 게 없이 일자로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휘었어요. 얘도 약간 휜 것 같기도 하고. 개체마다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친구는 휜 게 보이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지극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자,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아,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꼬리를 절단을 해야 척추를 더 이상 휘지 않게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꼬리가 다시 재생이 안 되거든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방금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크리스 게코를 키우는 나라라면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운동을 시키면 다시 괜찮아진다 등등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를지 안 자를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개체의 척추를 매일매일 관찰했는데 진짜 꼬리보다는 척추가 진짜 휘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친구를 위해서 잘라주는 게 맞고, 꼬리 근력도 좋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척추도 휘지 않으면 단순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꼬리가 이렇게 되지만 중후군이라고 확정은 안 짓고 그냥 난 이대로 키우겠다. 오케이,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를 위해서 꼬리를 잘라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척추가 확실히 휘었습니다. 이게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렇지 더 심해지면은 나중에 짝짓기도 잘 못하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진짜 아쉽지만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휘어있어요. 우와, 미안하다. 와,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꼬리를 쓰네요.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며칠만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또 마음이 약해져서 며칠만 더 지켜보고 이거 쉬면은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방법은 어이구 자르는 방법은 꼬리를 여기를 꼭 잡는 거예요. 진짜 여기를 꾹 눌러서 이 상태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누르면 잘리는데요, 아직 못하겠어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꼬리 자르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무서웠는지 똥을 지려버렸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더라면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